봅시다. H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 무슨 말인지 니들 이해는 안 갈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수업할 건데 H를 X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좀 이따 수업해 줄 거야. 답부터 알려줄게요. 예, H는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H는 그럼 일단 부피가 전체 부피죠? 전체 부피 18x의 제곱 플러스 36xy가 어떻게 나온 거니? 전체 부피, 전체 힌트라고 줬던 이 전체 부피가 어떻게 나온 걸까? 위에 작은 것의 부피 더하기 밑에 큰 것의 부피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이렇게 만들어갖고 쪼개갖고 어떻게 해? 이 쪼개갖고 이거 빼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에 아래 거 더해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위에 것도 아래 것도 뭐예요? 다 전부 다 직육면체죠. 그 직육면체 부피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가로세로 높이 알아야 되잖아. 네. 자 여기 사, 여기 x죠. 여기 3이지. 이거 높이지. h 맞냐 안 맞냐? 그죠? 가로세로 높이 다 하네. 맞냐 안 맞냐? 이해가요? 작은 부피 얘기해 봅시다. 시작. 작은 부피 누가 질문했냐? 어 작은 부피. 작은 부피 3 x 곱하기 h 3xh 맞죠? 그 다음 큰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알고 세로 알죠? 네. 높이 알아 몰라? 알 수 있죠? 네. 2hg hg 얘 얼마야? h죠? 자 큰 부피에게 시작 6x 곱하기 h 6xh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얘는 3xh고 6xh지? 3xh 플러스 6xh지. 자 얘들아 이거 계산돼야. 네. 이거 계산되죠? 이게 동유형이지. x와 h에 대한 동유형이잖아 지금. 네. 맞냐 안 맞냐? 네. 얘 얼마야? 9? 아이고 씨. 왜 y가 없었으면 소리. 9x 뭐야? h 이렇게 나오겠지. 부피가 이거래.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봐. H는 이라고 해서 답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봐요. 9XH가 18X의 제곱 플러스 36XY라면 H는 이라고 해서 나타내주려면 네. 어떻게 해주면 좋아? 9X로? 나누면 되겠지. 9X로 나누세요. 나눠. 시작. 2X 플러스 4Y 이해 갔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네. 됐어요? 됐어요? 네.